아내의 기대와 달리 배가 계속 고팠던 거예요. 뭐야? 뭐 쌀 줬다며? 아니 나라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? 아니요 쌀 준대. 너무 쥐꼬리만큼 주니까 이 두 식구 배치하기도 힘들었던 거예요. 굶어 죽을 줄 알았다면 안 왔대잖아요. 자,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. 사기장들이 그릇을 몰래 빼돌려서 팝니다. 따로 수익을 창출하려고.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. 당장 내 새끼들 먹어야 하니까. 그럴 수 있어 근데. 그런데 이 박노인은 이분. 영혼까지 맑은 그분은 성격상 그것도 못해. 네, 그걸 못해요. 그러니까 당신은 이 그릇만, 그릇만 빼돌려서 와요. 그러면 내가 파는 거는 내가 할게. 그러니까 이 쌀 대신 그릇으로 받아온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. 임금님의 그릇을 만들러 왔지. 곳간을 채우러 온 게 아니잖소, 부인. 아이고, 답답해. 아니, 이놈의 영감탱이가? 그 옆집 죽고, 뒷집 죽고. 우리 다 같이 죽는 마당에 이놈의 망할 이 그릇! 이렇게 박노인이 분원의 장인이 된 이후에 이 부부 사이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집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이 박노인이 주검으로 발견이 된 거죠. 아내 아니야? 그러니까. 이 정도 말투면 거의 뭐 이놈의 그릇! 했는데 이놈의 그릇! 했는데 그릇으로 내리쳐갖고 내 머리가 뽀개져가지고 첫 번째 용의자 왜 쌓였거든요 지금? 네 첫 번째 용의자 아네 한꺼풀 네. 만약 부부 문제가 아니었다면 박노인의 죽음이 분원 동료 장인들과 관련이 있을까? 이 분원 장인으로서 박노인은 그야말로 넘버원이었어요. 너무너무 최고였죠. 이 사람은 무조건 이 아티스트의 마인드 있잖아요.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혼이 담긴 멋진 작품을 만들겠다는 원칙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. 장인이다, 장인. 네, 장인이죠.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도자기를 가차없이 깨버리는 겁니다. 품질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완벽주의자.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인공 박노인입니다. 박씨 적당히 좀 해. 아, 이달 400개나 만들어야 한다고 그건 누가 알아봐준다고 이 극성을 부리는 건지 참. 자네는 이 차이가 안 보여? 이건 실패작이야. 용납 못해. 아유 흑개는 김씨도 장작대는 최씨도 난리여. 안 그래도 그 고달퍼 죽겠는데 왜 일을 그 두 번, 세 번씩 더하게 만드냐고! 자, 이게 무슨 말이냐. 일이 분업화가 돼 있어요. 어떤 장인들은 정말 불만 지피고 어떤 사람들은 물레만 돌리는 사람들 아니면 또 흙을 고르고 다지는 일만 하는 사람 이렇게 다 분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면 이 도자기 다 예쁘게 만들어서 박노인이 깨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되니 한 번 불 뗄 거, 한 번 흙 깰 거 또 개고 또 불때고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어요. 그러니 이 완벽을 추구하는 박노인은 동료들의 시샘을 받게 됩니다.